40과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오늘의 준비물은 교재와 부록 자료, 스티커, 펜을 준비해 주세요.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오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배울 거예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뇌 구조 만들기 활동을 해봐요. 기도하는 사람의 뇌 구조 조각을 찾아서 맞추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여기 기도하는 사람의 뇌 구조가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 지난주일에 배웠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포함돼요.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뇌 조각을 찾아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맞춰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뇌 조각에 들어갈 글씨가 보이지 않게 뒤집어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장씩 골라서 그 조각을 여기 머리에 맞춰보세요. 선생님도 함께 맞춰볼게요. 여기 글자와 색깔이 같은 것으로 맞춰보면 맞추기가 쉬울 거예요. 친구들도 한번 다 맞추어 보았나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친구의 뇌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아요.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친구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나를 위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우리 바르게 알기에서는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워볼게요. 바르게 알기 활동이에요.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실천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세 친구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를 함께 배워보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림 안에 이 말풍선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핵심 단어가 쓰여 있어요. 주기도문의 내용과 핵심 단어를 읽고 그 의미를 찾아서 친구의 고백이 담긴 스티커를 함께 붙여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떤 고백의 스티커를 붙여야 할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래요. 이 고백 스티커를 우리 빈칸의 스티커 자리에 한번 붙여볼게요. 친구들도 한번 붙여주세요. 네, 우리 두 번째 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어떤 고백의 스티커를 붙여야 할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갈래요. 우리 스티커를 우리 가운데 친구에게 붙여줄게요. 한번 친구들도 붙여보세요. 우리 마지막 기도를 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것은 시험에 관한 기도인데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시험을 이겨내도록 기도해야 해요. 우리 어떤 고백의 스티커를 붙여야 할까요? 네, 하나님,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내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의 스티커를 함께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친구들도 다 붙여보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피로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바르게 살기를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바르게 살기 활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한 몸이에요. 서로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나도 건강하게 설 수 있어요. 나와 이웃의 필요, 죄 용서, 시험에 관해서 기도해요. 부록에서 다 함께 기도해요 카드를 뜯어서 기도 제목을 적고 한 주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로 해요. 부록에서 다 함께 기도해요 카드를 뜯어주세요. 먼저 나를 위한 기도 카드에 자기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선생님도 해볼게요. 선생님 이름을 적고 선생님의 기도 제목을 적어볼게요. 친구들도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았나요? 이제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옆 친구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친구의 기도의 제목을 여기 기도 짝에다 적어 볼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눈 친구의 이름을 적고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을 적어 보세요. 선생님도 적어 볼게요. 선생님의 기도 짝은 강영주예요. 친구의 기도 제목은 자, 우리 친구들도 다 적어 보았지요? 카드의 메뉴에 다 함께 기도해요 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 앞에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부록 스티커에서 찾아서 붙여볼게요. 자,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친구들이 찾아서 붙여보는 거예요. 네, 여기 스티커의 색깔과 같이 맞추면 친구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도 붙여볼게요. 네, 첫 번째는 선생님은 양식이 없는 사람들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다음에 미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시험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선생님도 붙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붙여보았나요? 선생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해요 카드에는 선생님의 기도 제목을 친구들이 적을 거예요. 선생님이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친구들이 적어보세요.
선생님의 기도 제목도 적어볼게요. 네, 선생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다 선생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적어보았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 기도할 것인지를 정해서 여기 요일 스티커를 동그라미 스티커 칸에 붙여볼 거예요. 각자 원하는 요일에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고 우리 반 친구들이 함께 요일을 맞춰서 기도하고 싶으면 친구들과 함께 정해서 붙여보아도 좋아요. 선생님은 붙여볼게요. 우리 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월요일에, 기도짝을 위해서 화요일에,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수요일에, 죄로 멀어진 사람들과 위해서 목요일에, 미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금요일에,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토요일에,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주일에,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붙여보았나요? 그러면 다 완성한 함께 기도해요 카드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완성한 다 함께 기도해요 내용을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양식이 없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다음은 미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미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아멘. 시험에 빠진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처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욕심을 물리치게 도와주세요. 우리 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서로 용서하고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아멘. 여기 한 주간 다 함께 기도해요 카드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로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한 주간 다 함께 기도해요 카드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로 해요. 한 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이 기도 카드를 각각 뜯어서 낱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해요. 성경에서 발견한 핵심 가르침을 두 번 읽어요. 자신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요. 자신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모두 자신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소망해요. 40과 미션 카드를 뜯어주세요. 한 주간 네 가지의 미션을 완성하고 집에 있는 미션 카드북에 끼워주세요. 행동 미션이에요. 주중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언제 누구를 위해 기도했는지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교리 미션은 핵심 가르침을 기억하며 빈칸을 채워 읽어주세요. 자신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요. 명상 미션은 영상을 봐주세요. 암송 미션은 초성을 채워 말씀을 읽으세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시편 145편 15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기도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나와 이웃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